그죠 그죠. 방금 퇴적할 잠시만요. 모니터링. 아니 근데 배우 활동 요즘에 좀 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네. 배우 좀 괜찮지 않나요? 괜찮진 않고 괜찮지 않고 네. 어렵습니다. 네. 아. 다 어려워요. 저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럼 먹방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맨날. 또. 가장 최근 것까지 봤어요. 아 그래요? 어. 나도 봤는데. 저 얼마 전에 대패. 맞아. 선배님 그 카페에서 들었었어요. 카페요? 어머 진짜? 어디 카페? 아, 그 얼마 전은 아니고 한 한 달 전인가? 네. 이웃집 그 그 압구정에서 네. 친구랑 카페 갔는데 계셨어? 네. 옷 들어오시더라고요. 오. 아 이웃집 통통이라고. 통통이 카페 맛있잖아요. 거기 통통이? 디저트. 압구정? 그래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어 압구정 들어 누구랑 갔었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자였나요? 여자? 여자 남자였죠? 아니 남자. 그죠 아~ 남자였죠. 압구정? 제가 압구정. 아! 아 그 조그만 저기 어, 맞아요, 그 빵 같은 거 좀 팔고 아. 기억나요.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한 두 달 어머니 아프셨는데. 네. 약간 통통한 친구. 맞아요. 기억나요. 아, 왜냐면은 그 이제 나갔는데 그 분께서 이제 그 사장님이 뭐 팬이라고 이렇게 그 과자랑 이렇게 좀 싸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맞아요. SNS에 이렇게 해서 올렸던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 계셨구나. 아, 혹시 문 앞에 쪽에 계셨나요? 어, 아니요. 저 좀 중간쯤에 중간쯤에요? 있었는데. 어. 혹시 누구랑 일어났나요, 혹시? 못 보셨을걸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언니가? 기억 잘 거듭만 보세요. 쭉쭉쭉 하는데. 그때 어? 어떤 친구분들 아닌가요? 아닌가? 못 보셨잖아요. 아니요. 근데 거기가 좀 이제 사람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좁은데 좀 많아가지고. 꽉 차있으면 바로 문 쪽에 앉으시고. 맞아요. 네. 비 엄청 오는 날. 비 왔어. 아, 맞아요. 비 왔어요. 맞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비 많이 왔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문 쾅 닫혀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나요. 되게 디테일하게 아. 기억하시는. 네. 근데 아니, 왜냐면... 눈이 되게 예쁘시네요. 네? 그러니까 눈이 너무 크세요. 크다고요? 네. 눈 크다는 얘기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눈 크지 않아 언니? 눈이 어. 엄청 크시지 않아? 눈이 엄청 예쁘세요. 어. 눈이요? 아 그러니까, 저. 근데 눈도 예쁘고 네. 코도 예쁘고 또 예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조합이 아니에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모아놓은데 왜 이렇게 진짜 예쁘지 않아? 아기자기하신 어, 뭔가 오, 의상이랑도 뭔가 아. 딱 이렇게 그 합창대 곧 합창대 이제 나가시면 아. 될 것 같은 느낌. 아. 네, 네. 합창대 혹은 이제 지휘자 네. 선생님 아 지휘자 딱 그런 마에스트로 느낌. 네, 네. 아. 머리 휘날리면서 아,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오. 제가 약간 그 눈이 예전에 그 뭐 컨텐츠에서 카더가든 씨랑 네. 닮았던 소리 들어가지고 아~ 둘이 같이 관상을 보러 갔었어요. 아~ 어, 근데 저보고는 이제 약간 진돗개 눈이라고 K 강아지 네, 네. 네. 그래서 진돗개 닮았다고 K 강아지 한국 K 강아지 아, K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K 네. 걔는 네. 아 이렇게 또 이제 아 써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같이 K? 소통 좀 아, 조금 K? 시작 전에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고루 자부종. 네, 그렇죠. 개눈. 오케이. 개눈이라 그러네요. 근데 충성심 강한 개잖아요. 어, 그렇죠. 진돗개가. 그렇죠. 오프닝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수법. 외제차 대신 중고차 2030 돌변 율로 가고 유은호 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 어, 뭐 잘못했네요. 제가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금요일 파리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이무인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개그맨 이무인입니다. 첫 곡은 실리카겔의 노페인 네, 들어봤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외제차 대신 중고차 2030 돌변 욜로 가고 요노 왔다였습니다. 한동안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는 의미로 You Only Live Once 줄여서 욜로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이제는 욜로가 가고 요노가 왔습니다. 아, 요노는 You Only Need One의 줄임말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맞춰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한다는 뜻의 실효성을 추구하는 걸로 2030 세대의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며 여행도 다니고 경험을 위해 돈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요노라면서 소비는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적은 돈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소비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나이스! 네, 제가 좋아하는 거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요노를 추구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잠시 짠돌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이게 이렇게 제 스타일이 유행이 되는 날도 오네요. 역시 오히려 폼 좀 올랐죠. 아무튼 요노 하시면서 현명한 소비 하시고 부자 되세요. 네, 아 요노 그렇죠. 옛날에 욜로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요노가 다시 유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거 보면은 그 유행은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러블리즈 유지혜 씨, 정혜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초보 DJ 앞에서 그것도 첫 만남에 얼마나 치열한 눈치 싸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세 명의 조화가 궁금하신 분들, 같이 퀴즈 풀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모인의 10은 녹음 시간 맞춰 땡카오 TV, 땡튜뷰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과정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도 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 이무일에게 하고 싶은 말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1대1로 소통해 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 찍을 땐 전화 안 나오네요.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계속 아, 이렇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태그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아. 네, 지금 광고 듣고 오셨고요. 3페이지 프리선언 코너 가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네, 김정훈 씨. 여름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콩국수를 먹어요. 우일이 형은 콩국수에 설탕, 소금 둘 중 뭘 넣으세요?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약간 짠 남자입니다. 아, 그래서 소금 넣습니다. 짠돌이니까요. 네, 4948님. 형님, 잠을 안 자고 롤만 했을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셨다고 봤는데 현재 진행형인가요? 특별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롤은 이제 40대가 돼서 좀 끊었습니다. 네,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게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끊었고 요즘에는 이제 바이크를 좀 탄 지 좀 됐어요. 몇 년. 그래서 쉬는 날 바이크 타고 혼자서 막 돌아다닙니다. 예, 여기저기. 네, 2933님. 태교로 매일 배텐 출첵합니다. 저희 남편 최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제가 더 열심히 들어요. 스페셜 DJ분들은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짜스! 네. 박우준님, SBS 라디오 여기저기에 우일이 형이 나왔더라고요. 펀펀투데이, 러브게임, 배고픈 라디오. 우일이 형이 생각하는 라디오의 매력은 뭔가요? 아, 일단 비주얼이 아니고 제 목소리 하나만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감동과 재미를 드린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너무 교과서 같았죠? 죄송해요. 3221님 최근 한 달 내내 슬리퍼만 신고 다녔거든요. 슬리퍼 모양대로 발이 까맣게 타서 앞으로는 양말을 잘 신고 다녀야겠어요. 꼴이 웃기네요. 네. 양말 신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슬리퍼에 양말 잘못 신으면 아재 됩니다. 이상 이무일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저 혼자 필리버스터. 네. 이제 본코너 가서. 네, 본코너 갈 건데요. 잠시 앞에 코너만 봐. 첫 번째 줄. 네. 아, 야, 이거 제가 하는 건가.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 팝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첨 찜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요즘 연기로 이름 좀 날리는 저랑 잘 맞는 두 분입니다. 러블리즈의 지혜씨,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직접 만난 거는 처음이죠? 네. 네. 처음입니다. 근데 약간 사석에서는 제가 아, 오다가 나 한두 번씩 뵌 적은 있던 것 그죠? 같아요. 그죠, 네, 그죠. 행사장 뭐 이런 데서, 맞아, 카페 맞아. 이런 데서. 네. 그리고 약간 또, 러블리즈 두 분의 소식은, 네. 또 이제 그 형님이죠. 성우 형님이 또. 네. 아. 전해주고 있어요. 아, 저 아주 네네네. 감사한 네. 분이죠. 네. 아마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아, 형님. 네. 그리고 약간 두 분이, 아! 그때 그 너튜브 노빠꾸 타재운. 네. 네, 거기 소개팅. 맞다, 맞다. 맞아요, 맞아요. 나와서 잠깐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맞아요. 그때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있었어요, 그때. 네. 대박이다. 네. 저희 연이 있네요. 네. 아, 그때 저는 이제 통화만 해가지고 옆에 계신지 몰랐다가. 아, 그러셨겠네. 네,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진짜 네. 통화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컨텐츠를 보니까, 그때 이제 맞아요. 네,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고소장 들어갔나요? 아,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 또 출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이 나가는. 아, 저 봤어요 그거. 네. 아, 그래서 맞아. 소개팅? 얼마 뒤에. 네네. 막 바로 나왔었잖아요. 네, 탁스패치라는 소개팅 말고 네. 소개팅은 먼저 했었고. 탁스패치. 네. 아, 맞아. 그치? 아, 봤어.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 소개팅 하신 건 봤는데 그. 예원 언니랑 네, 그 뒤에 제가 또 이제 뵙고 싶다고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도 나갔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역시나 뭐 별 뭐 소득은 없었다. 날 보고 정확하게 그냥 끝이었다. 아. 네,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SNS만 그냥 소심하게 팔로우는 돼 있잖아요. 아, 팔로우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주는데 아직까지 좋아요 돌아오진 않는 거죠. 네. 좋아요가 좋아요가 혹시 누르는데 돈이 드나요? 아, 요즘에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막 50원씩 지역마다 다른가? 예. 네. 아, 그리고 저희 셋 다 어떻게 보면 연기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약간 땡투뷰 180초란 채널에서 스케치 코미디 채널에서 뭐 이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거 좀 보셨나요? 그 찌개 먹방 볼 때마다 올릴 때마다 네네. 저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국밥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국밥이요? 네. 그거 가장 맨 처음 쪽에 있더라고요. 그쪽 상단에. 아, 그러면은 저희가 거의 그 먹방 그거를 한 지 초창기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네네. 음식이요? 저는 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류 좋아하시고. 요즘에 양꼬치도 꽂혔어요. 양꼬치? 양꼬치 맛있죠. 잠깐만요, 양꼬치. 네. 아, 요거는 살짝 스폰데, 그저께 양꼬치 찍었습니다. 오! 네.
대박. 이거 좀 신기하네요. 네. 대박이다. 양꼬치랑 양갈비랑 꼬발로우랑. 네. 뭐야? 저 정확히 토요일날 먹었거든요. 스케줄 그래요? 끝나고.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코미디 짤 때 우리가 안 먹었던 거 뭐 있지? 뭐 하다가 왜 아직까지 양꼬치를 안 먹었지? 하면서 이제 양꼬치 먹으러 갔거든요. 맛있겠다. 양꼬치 먹고 싶다. 아, 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전 요즘에 전 요거트 좋아하는데 요거트 먹방 어떠세요? 요거트 먹방도 가능한가요? 요거트 먹방을 누가 볼까요? 근데 요거트가 요즘 정말 다양한 거 아세요? 종류가? 딸기맛 요거트, 그릭 요거트, 포도맛 요거트 거기 위에 토핑도 올라가고 하면은 15,000원이 넘어요, 요거트가. 맞아요. 엄청 비싸요. 저는 그래서 안 먹어요.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최근에 이제 그 개구먼들이랑 뭐 이게 집에서 이렇게 모임 하다가 디저트 사달라고 밥은 당연히 샀으니까 네네. 디저트가 4만원 나오잖아. 요즘 진짜 비싸요. 요거트 시켰어요.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랑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거기 뭐 토핑 뭐 맞아요. 뭐 유명한 데 거 있잖아요. 회사로. 정식, 네. 정석. 뭐 거기다가 뭐 꿀올리고 뭐 하고 뭐 하니까 4만원 훌쩍 넘죠.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 탕수육보다 비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접점을 찾자면은 제가 또 이제 약간 가수로도 살짝 부캐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입꼬리가 비웃음이 지금 귀가 한쪽이 한쪽이 이렇게 걸렸어요 방금.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 출연해서 나서 입이 돌아갔어요. 에어컨을 너무 틀고 나가지고 오해예요. 네. 네, 그래서 3인조 혼성그룹 산마이라고 엘바 무슨 뜻인가요? 네, 봤어요. 무대 영상. 어디서 행사하시는 거. 산마이. 네. 산마이인데 그냥 이제 세 명이어가지고. 행사도 하셨어요? 네, 뭐 지금 영상을 봤어요. 아니, 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나온 지 꽤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 했는데 활동을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자주 하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이면?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게 좀 비애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명이 루이입니다. 루이. 그래서 제가 루이 41세부터 활동했다가 지금 루이 44세가 됐어요. 매년 올라가요. 네, 근데 약간 엄청 부잣집 그 강아지 이름 같잖아요. 네. 진돗개 닮았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는 저도 라이브를 도전을 했어요. 라이브를 도전했는데 라이브를 할 때마다 행사비가 깎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앞으로 라이브 안 하는 걸로. 근데 네. 라이브를 하는데 왜 행사비가 깎여요? 너무 못해서. 그러면 그 못하는 걸로 돈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라이브를 할 때 저는 진심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신랑 신부의 인상이 조금 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축하해주는 마음. 네네네. 친한 분들 축하해 그렇죠. 주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개그맨들 결혼하면은 저희가 이제 축가 많이 갑니다. 그쵸 네네네네. 많이 하죠. 저 무슨 뭐 축사하시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네. 울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눈물을 오열했죠. 그랬던 거 뭔가 얼핏 네네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오열했어요 그때. 너무 친한 동생이 결혼하는데 그 동생한테 맨날 이제 얻은 그러니까 뭘 해준 게 없더라고요. 김기리. 네 맞아요. 예. 개그맨 김기리 씨. 같이 짜스 이거 그쵸, 같은 그 코너잖아요. 같이 했었죠. 네. 그거를 이제 12년, 13년 전에 같이 만들었죠. 네. 약간 이거요? 네, 약간 요거는 뭐 사실 자기 필로 가는 거예요. 네. 짜스. 다리랑 같이 해줘야 돼. 우리 왓자이암. 마지막에 짜스. 한번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마지막에 한번 약간 짜스. 그러니까 한번 짜스 이렇게. 한번 딱 꺾어줘야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너무 신난다. 그 친구가 어쨌든 결혼해서 많이 울어가지고 그걸로 아직까지도 이제 개그맨들에게 엄청난 놀림을 받고 있는 악어의 눈물이다.
과연 네가 카메라가 없었어도 눈물이 흘렸을까? 정말 아~ 흘리셨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또 이제 그게 또 연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불후의 명곡에서 예, 섭외가 들어와서 어머머머. 둘이 이제 찐친으로 해서 한번 나와달라 그랬는데 김기리 씨랑 나가서 그 조피디 인수인 선배님의 친구여를 불러서 우승을 했어요. 우와. 또 울었어요? 그때 아 그때는 안 그때는 우셨어요? 신신당부 하더라고요. 개그맨들이 한 번만 더 울면은 가만 안 둔다고. 네. 물어보시지. 그날도 우는 거는 정말 너무 제 스스로가 징그러울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네. 근데 러블리즈도 불후의 명곡 많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쵸. 두세 번 정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 네네. 아, 다 같이, 멤버들 다 같이 갔나요? 네, 다 같이도 하고, 저희 멤버 몇 명은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승했나요? 아니요, 저희 노브레인 선배님들한테도 졌어요. 아! 붙었는데, 아, 이기고 같이. 올라가셨어요, 아, 선배님. 아, 같이 나왔는데? 네네. 아, 또 그런 거에는 또 악착같이 또 했나 보네요. 그렇게 팬이라고 얘기해놓고. 좋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 지금 저기 소통을 안 했죠? 네. 원래 보통은 이제 배성재 형님은 이걸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우일이 형 집짜스라고. 집짜스. 집짰다고. 아, 눈물 집짜스. 집짜스라고 아, 써있었어요. 야, 요즘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댓글이. 댓글이. 맞아요. 집짜스. 네. 네. 짜스, 짜스, 집짜스. 네. 아저씨가 읽어주는 거 우리도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제가 물을 마셔도 되나요? 당연하죠. 드세요. 네. 솔직히 아까부터 조금 목이 말랐는데 네. 아, 손이 막 되나? 방황하시는 네. 거 봤어요? 뭐 하다가 잘못하면 저기 마이크 마실 뻔했어요. 그러면 선배님은 무슨 DJ예요? 이름 막 배디는 배디고 약간 네네. 이런 것처럼 하나 정해주세요. 아, 저가 원래 우디로 생각을 했어요. 우일이니까. 우디. 우디 뭔가 짜디 어때요? 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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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짜디. 짜디, 짜디. 뭔가 짜디. 짜디. 짜디 괜찮은 것 같아요. 짜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약간 좀 짠 남자로 개그맨들 사이에서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아까도 그 소금 치신다고. 그렇죠. 콩국수에. 실제로 거의 그 소비를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도 요즘엔 좀 버리가 좀 좋지 않나요? 괜찮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게 후배들이랑 돈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 4만 원짜리. 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진심으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편의점 가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안 사기. 어머머.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편의점을 가면은 제가 만약에 커피를 먹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우유가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걸로 손이 가요. 아, 커피를 안 마시고? 거길로 가요. 그리고 후배가 뭐 예를 들어 뭐 음료수를 뭘 먹고 싶다. 근데 야, 이거 1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마셔.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아,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혼자 해야겠다. 돈 쓰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돈 제일 많이 쓰셨어요, 최근에? 그럼? 최근에요? 네. 와, 최근에는 후배들 뭐 밥 사주는데? 와, 멋있는 선배님이다. 그리고 약간 이제 미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홍대 쪽 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저녁에 슥 이제 순찰하면서 홍대 돌아다니면서 후배들 술 마시는데 어디 없나 가가지고 슥 계산해주고 나오려고. 네. 근데 이제 5인 이상이면 그냥 지나가고. 3인부터? 3인, 그러니까 5인 이하까지는 계산해주고, 5인 이상이다 그러면 인사만 하고 그냥 빠지고. 멋있다, 그래도. 네, 이것도. 아, 너무 웃기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좋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저희 셋이 또 만난다고 하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네. 2938님, 우일형은 우일이 왔자염, 짜스, 우일형 폼 미쳤다 등 관련 유행어나 개인기가 많은데요. 지혜랑 예인이는 데뷔 초에 연습했던 개인기가 있나요? 아, 개인기 무조건. 치키죠. 아이돌들 어렸을 때. 그 맞아요. 시간이 있지 않나요? 개인기 아예 연습하는?
기억나요? 뭐 하셨었는지? 아니요, 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요? 저는 이것저것 기억이 나는데 옛날보다 점점점 더 퇴화해요, 개인기가. 뭐가 있어요? 저 막 뭐 시간 괜찮나요, 피디님? 저 막 뭐 막 막 사마귀 흉내내고 막 그랬었어요. 사마귀 흉내내. 아 맞아, 얘 사마귀.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아,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킨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마귀는. 왜 사마귀를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밀던 저만의 개인기거든요, 그게. 사마귀가요? 사마귀가 제가 이걸 언젠가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 되면은 전 연예인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네네네. 중학생 때는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 되면은 이거는 난 100% 뜬다. 난 100% 뜬다. 아, 이렇게 사마귀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기였는데 걸그룹계 팝으로. 네, 정말로 약간 네. 곤충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했어요? 완전 한 번에 완전 묻혔어요. 그 옛날에 하하 선배님이 하시던 그 뭐지? 야만 TV? 맞아요. 이런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또 레드벨벳 선배님들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사마귀를 막 했거든요. 근데 완전 그냥 그 뭐지? 전혀 이슈성 없이 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픈 개인기거든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면 짤 같은 거 돌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돌았어요. 짤도 안 돌았어요? 편집은 안 됐는데 그냥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코미디언인데 네네. 사막이 잠깐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보고 디벨롭을 해줄 네. 수 있잖아. 좀 약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볼게요. 너무 이제 아니다 싶으면은 네. 과감히 버리라고 할게요. 기억나? 아 맞다. 얼굴이었어요 이거 얼굴. 얼굴로 하는 건데 봐봐. 봐봐. 네. 오래 걸리네요. 야, 너 왜 이렇게 안. 더. 더 넣어야 되지. 내가 지금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더 넣어. 리마스터 사마귀 거의 10년 만에 하는 거야. 10년 만에 하는 네, 거라는데. 이게 뭐냐면요. 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게, 그 입을 사마귀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였는데, 너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어때요? 개그맨 선배님으로서? 일단. 원래 아랫입술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립스틱을 너무 많이 발라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사마귀. 사마귀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 귀여운 사마귀. 야만 TV 무죄. 아니 그거 근데 마귀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대요. 전 이게 진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마귀를 마귀. 아 사마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개그맨들은 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마귀라고 하면은 그냥 흉내면 되면 끝이잖아요. 상황을 넣으면 돼요. 아, 뭐 배고픈 상황. 그렇죠.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스테이크 먹는 사마귀. 뭐 하는 사마귀. 아픈 사마귀. 좋다, 좋다. 배고픈 사마귀. 좋다, 좋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네. 디벨롭을 시키면 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그 표정으로 네. 요즘에 그거 뭐죠? 그거 유행하는 거 노래 그. 밤양갱. 밤양갱. 예를 들어 밤양갱 부르는 사마귀. 그 표정으로 밤양갱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를 계속 하면서.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디 밤양갱. 그러면서 밤양갱 먹는 것. 아 맞아요. 마지막에 밤양갱 먹는 것까지. 오. 네. 밤양갱으로 시작해서 밤양갱 먹방까지. 와. 이렇게 이제 약간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장난 아니다. 네. 디벨롭 하면 저도 이거 뭐지 300초 그 180초. 180초. 300초.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네. 아, 죄송하지만 사마귀로는 캐스팅 안 되나요? 캐스팅 힘들어. 캐스팅. 아 그냥 예인이론 되고 되나요? 네. 예인 지혜로는 되나요? 예인 지혜는 너무 좋죠. 예인 지혜 나갈게요. 조금이라도 중간에 사마귀 표현 나오면 바로 죄송합니다. 촬영 잠깐 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재밌게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네. 이제 함께할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더잡 퀴즈쇼.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스겜, 스겜하라고. 네. 이건 멘트 언제 따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그건 아마 1번 문제 1번 문제 풀고 아마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문제는 별첨으로 있습니다. 아, 어? 문제 페이지는 맞아요. 네, 1번 문제부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죠? 잘 가리. 안 봐요, 안 봐요.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황진호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문제 황진호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은 조율백에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32개 종목 경기가 진행됩니다. 올림픽에서는 매번 종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역대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던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자, 1번 줄다리기, 2번 맥주 빨리 마시기, 3번 배달하기, 4번 연날리기, 5번 푸들 털깎기.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 어렵다. 네. 몇 번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줄다리기, 맥주 빨리 마시기, 배달하기, 연날리기. 이 다섯 개가 다 종목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나요, 지혜씨? 그러네요. 근데 뭔가 줄다리기는 있을 것 같아요. 줄다리기? 뭔가 연날리기도 되게 있을 것 같은 종목이지 않아요? 연날리기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연날리기? 누가 더 오래 높이 날리나? 높이 날리나? 네. 기준이 어떻게 해? 높이? 높이. 높이 날리는 거 되게 연날리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오래 날리기. 오래 날리기? 오래 날리기. 이런 거. 그러면은 막 한... 한 달 동안 계속 날 왜냐면 저 연 날려 보셨어요 혹시? 연 날려 보았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요? 어느 고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처음 날리기가 어렵지 이 실 풀어주면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종목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스포츠는 뭔가 이게 이기고 지고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오, 그렇죠. 이기고 지고가 좀 명확한 것들이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줄다리기도 명확하고 맥주 빨리 마시기도 명확하고 배달은 배달하기. 배달도 명확하잖아요. 시간을 재고서 뭐 어떤 거리까지 뭐 몇 분 만에 배달했다 이런. 누구한테 배달을? 근데 종목 이름이 배달하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아, 근데 배달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이거는 한 집 배달이 무조건 이기겠네요. 그쵸, 그쵸. 돈 좀 천 원 더 내고, 그쵸. 네. 천 원 더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자본주의적이네. 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한국이 1등이죠. 배달은. 우리 무조건 1등이죠. 우리 그리고... 배달의 민족인데 우리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걸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민족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별의별 군데 다 배달이 왔어요. 뭐 어디 섬이고 뭐 어? 섬까지 그냥 배달을 가고 배를 옛날에? 타고 옛날에 그리고 막 계곡 이런 데 있잖아. 산 중턱 이런 데서 시켜도 막 배달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쵸 그쵸. 네. 짜디 어렸을 때도요? 네, 저 어렸을 때. 네, 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배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짜장면 800원일 때 우와! 기억이 납니다. 짜장면이 네. 800원? 네네. 88년도, 87년도였대. 우와. 네. 정답이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이서 어떻게 의견을
뭐 오실 건가요? 전 뭔가 배달하기 같아요. 왜냐면 배달이 네. 많이 없는 나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림픽 자체가 전 세계잖아. 그래서 그런지 힌트 주세요. 힌트 줄게요. 네.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요즘도 열리는 대회입니다. 어, 정말요? 비공식적으로. 어디서 열리는데요? 어디서는 올림픽에서? 아니지만 올림픽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배달하기라는 종목이라 종목 이름으로 다 써주신 거죠? 종목 이름으로 배달하기. 배달하기로 굳히기 가신 건가요? 딜리버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니었던 스포츠들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비공식적으로. 네, 이 정답이. 그러니까 아닌 스포츠. 정식 종목이 아닌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어디선가는 이런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저 푸들 털 깎기 같습니다. 왜냐면 네. 강아지 푸들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올림픽 그거 몇 마리 깎아야 되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푸들들이 다 털 모질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굳이 푸들이요? 그럼 다른 강아지들 왜 그러니까. 차별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굳이 푸들? 저는 푸들 털깎기 같습니다. 푸들 털깎기. 아니면 다른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네네네. 네, 검색해보니까 배우 공승현 씨가 이 대회에서 1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오, 진짜?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공승현 씨가 푸들을 만약에 키우고 있으면은 네. 정답이 이걸 가능성이 있겠죠. 네. 줄다리기 맥주 빨리 마시기는 전혀 아니다. 그치? 이건 아니. 공승현님이 1등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단체기도 하고 그 공승현 선배님이 뭔가 맥주 빨리 마시기나 줄다리기에서 1등을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 푸들 털깎기 한번 해보자. 그래 5번 한번 가볼까? 그래. 5번이요? 네. 아 이, 뭔가 아질리티 대회는 있었을 수 있더라도 푸들 털깎기 대회가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5번이요? 근데 아까 우리가 5번 했을 때 힌트를 더 주신다고 그러셨단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배달하기 배달하기 가볼까? 그래, 그래. 근데 배달하기 했을 때도 힌트 더 준다고 했었었거든. 그래? 힌트 하나 드린다. 배달이 없나요? 배달 또 없네. 힌트. 힌트요? 힌트는 네. 하나 하나 더 물어볼까? 정답을 일단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 네네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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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먼저 맞춰볼까요? 저희가 맞춰야 돼. 네. 배달하기 한번 가볼까? 아 그러면은 아, 힌트를 더 드릴게요. 아, 아 너무 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야, 힌트 그만할게요. 마음이 어려워. 아, 윌리엄 착해. 왜냐면은 이걸로 먹고 사신다고 하니까. 아까 뭐 65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삼각김밥 드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줄다리 대본. 자. 정답. 줄다리. 말씀해 줄다리기? 주시죠. 줄다리기? 갑자기? 줄다리기. 줄다리기. 갑니다. 여기서 3, 가장 말이 되는 건 2, 그 종목이 아니었던데. 정답은요? 줄다리기. 1번이요? 정답은요? 줄다리기. 아닙니다. 아유, 네. 아, 웃겨. 정답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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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 네. 500원 걸고 한 번 더. 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네. 네, 정답 안 뭐예요? 안 정답은, 2번. 맥주 오? 빨리 마시기였습니다. 어차피 못 맞췄겠다. 네. 아까 그게 되게 결정적인 힌트였는데 배우 공승현 씨가 이 대회에서 1등한 기록. 와 맥주를 잘 드시는구나. 네. 그리고 요즘도 계속 비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거. 아, 요즘에 그래서요? 이제 맥주 마시기 대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진짜. 근데 다른 대회들은 뭐 사실 물론 뭐 줄다리기 대회도 있고 하지만 네. 맥주 빨리기 빨리 마시기. 맥주 빨리기. 네. 네, 줄다리기는 6번 하고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달하기는 1900년 파리올림픽 때 열리고, 지리를 잘 아는 프랑스가 우승하고 폐지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열고서, 아. 내가 우승하고서, 딴 나라도, 그게 뭐야? 그 나라에서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네. 네. 서울에서 열리는데 아. 외국 사람들한테 배달하기 대회 한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우리가 절대 이길 수밖에, 예를 들어. 못 이기죠. 네.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이길 수 없죠. 예. 연날리기는 연이 날아가 버려서 폐지. 아 이유가 다 엄청 웃기다. 연이 그죠. 연이 네. 너무 멀리 날아가서 그리고 푸들 털깎기는 2시간 동안 털을 가장 많이 깎는 사람이 우승인데
17마리 깎은 사람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깎이네요. 그럼. 그렇죠. 빨리 깎이죠. 너무 네. 위험해. 그러니까. 아, 올림픽, 네. 그럼, 네. 여기까지 하고. 하고 지금,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너무 한 문제로 너무 길게 끈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2번 문제부터는 2부로 넘어가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연스러운 진행 미쳤다. 네, 아. 지금, 이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지금. 아, 소리는 안 들어가고요. 네, 소리도 나가고 들어가요. 있습니다. 아, 소리도 나가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백텐 위기. 아, 방송되는 거 맞아? 아, 백텐 위기가 맞네요. 네. 아, 너무 웃기다. 그러면은 이제 2번 문제부터 한번 드려요. 2번 문제. 이거 다 할 수가 있나요? 네네. 5번까지니까. 잠깐 7페이지 먼저 봐주시고 7페이지에 색깔을 가려주세요. 안 볼게요. 7페이지. 네. 2부 시작 멘트가 7페이지에 있고요. 네. 2번 문제로 넘어가면서 다시 문제 원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개호대가 종이 저거 정답 보면 저 불로 돈, 돌로 붙는 거 아니죠? 저 죽는 거 아니야 나? 네, 2부 시작했고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진행되는 이무일의 10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일입니다. 네, 짜디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짜디. 네, 유지의 정혜인 씨와 함께 더잡 퀴즈쇼. 오늘은 배디를 대신해 특별히 제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잡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김한별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선물로 조율백에 보내드릴게요. 문제입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더위를 피해 국내 곳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MZ들 사이에서 농촌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총캉스가 인기인데요. 농촌 관광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8%가 총캉스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총캉스를 선호하는 이유 1위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자, 1번 자연 풍경 감상, 2번 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색 체험거리, 3번 맛있는 음식, 4번 지역 특산물 구입, 5번 여행 경비 절약. 몇 번일까요? 저는 네. 딱 촉이 왔어요. 네. 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색 체험거리. 2번 아니면 맛있는 음식. 3번. 2번 아니면 3번.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MZ들은 무조건 음식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음식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고 뭔가 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색 체험거리. 막 요즘 그 땡스타 같은 거 보면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막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거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 두 분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2번 아니면 3번. 저는 만약에 총캉스를 간다면, 네. 저는 자연 풍경 감상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상하러. 왜냐면 이제 도심에서는. 그러면 1번? 네네네. 저는 그 이유로 갈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MZ들 사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MZ들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MZ지만. 뭔가 이색 체험거리나 맛있는 음식으로 갈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이제 그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기호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네. 네. 근데 두 분 다 MZ잖아요. 그쵸? 저희 MZ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지혜씨까지 MZ예요. 지혜씨 90년대생이잖아요. 네네. 그럼 MZ예요. 네. 아, 90년대생까지는 MZ예요? 네, 그럼요. 네. MZ. 혹시 G? 저요? 네. 저는 X세대. X. 그쵸, X세대. 아. X세대. X세대 때는 굉장히 어린 X세대였죠. 아. 네. 사실은 이제 저도 MZ의 끝자락이죠. 81년생이니까. 8이에요, 앞에?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00 쪽인 줄 알았어요? 아, 7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네. 배성재 형님보다는 네, 어립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아마 3살 동생일 거예요. 맞아요. 78 성재거든요. 네, 78이에요. 네, 제가 81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래도 형님은 격동의 70년. 네네. 그래도 그쵸. 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아~ 80년대 되면서 조금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아~ 아기를 많이 낳자. 아~ 네, 그래서 저 수능 때 90만 명 봤어요. 우와! 진짜로. 그래서 대학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와, 90만 명 네. 대박이다. 네. 아, 두 분은 그러면 뭐 따로 예를 들어 총캉스를 간다 그러면 해보고 싶은 어떤 체험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닭백숙 끓여먹고 싶어요. 아, 언니가 직접 끓여 먹어?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해주는 그 총캉스 할머니들 손맛 아~ 닭백숙 있잖아요. 근데 닭백숙은 사실 뭐 계곡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맛이. 그 옛날에 그 집으로 영화 아세요? 알죠. 그 집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끓여주는 그 닭 아~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느낌? 임술래 감독님 맞아요, 집으로. 맞아요. 네. 닭백숙. 야, 요것도 약간 지혜씨가 좀 재밌는 게, 제가 요것도 약간 스폰데, 네. 제가 내일 모레 저희 닭백숙 찍으러 갑니다. 어머, 계곡으로. 어머. 북한산 계곡으로. 대박이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속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야, 아니야. 좀 신기하네요. 아, 닭백숙을 드시고, 네, 예은씨는. 저는 뭐 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뭐 벼 심기 이런 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뭐 해야 되지? 벼 심기. 아, 벼를 약간 사마귀로 이렇게. 그죠, 저도. 그쵸, 맞아요. 그렇게 컨텐츠를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네네, 기억했다가. 벼 심는 사마귀. 그쵸. 모내기 하는 사마귀.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목판 뜯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하나 걸리죠. 네. 사마귀의 일상을 네. 본인의 일상이랑 한번 딱 한번 대비를 시켜보세요. 아, 사마귀의 브이로그 사마귀, 뭐, 이 닦는 사마귀, 머리 깎는 사마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아파가지고. 뭔가 보여요. 샴푸 하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 막, 세수 막 하는데, 아파서, 그래서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쓰세요. 절대 안 돼. 저는 어디 가면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우리 그럼 2번 가볼까, 언니? 네. 언니 느낌대로? 촌에서 네. 할 수 있는 이색 체험거리? 맛있는 음식 아니야? 맛있는 음식이 더 끌려? 네, 그럼 좋습니다. 3번으로. 그러면 두 분 의견 모아주시고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맛있는 음식이요? 네. 네, 정답은요? 맛있는 음식 3번!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아, 힌트. 500원, 500원. 힌트. 아, 좋습니다. 500원 걸고, 네. 500원 걸고, 그러면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힐링이 됩니다. 뭐, 끝났죠? 이건 거의 뭐 정답을 드린 거죠. 자연 풍경 감상인가 보다. 그런가?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거 하면. 가자, 자연 풍경. 그래, 그래. 가겠습니다. 1번. 자연 풍경 감상. 자연 풍경 감상. 오~ 진짜 꺼져주신 느낌. 역시 MG. MG. 아~ MG는 달라. 그렇구나. 그냥 내가 MG 감성인 거구나.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두 분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이 500원. 네. 500원! 슬퍼요. 500원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500원이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러면 500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은 1위가 자연풍경 감상이 41.5%, 그 2위가 이색체험 즐길거리 30.6%, 3위가 맛있는 음식, 4위가 지역 특산물 굴. 순서대로 써주셨네요, 언니, 이거? 작가님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아. 하다가 이거를 섞어놓고 뭐 하고 하려다가, 예, 네, 귀찮은 겁니다. 네. 그대로 복붙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농락했어, 우리. 네네네. 참고로, 이 SNS에 총캉스, 해시태그가 9만 3천 개가 넘는데요. 와, 진짜요? 되게 많구나.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검색량이 15배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뭔가 이렇게 좀 쉬고 싶어 한가 봐요. 요즘 각박하니까 세상이. 네. 이제 그 약간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풍경 보고 이러는 거니까. 두 분은 어떻게 총캉스 만약에 가고 싶으세요? 너무 좋죠.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친구라서. 올 여름에 어때요? 저는 도심 속 그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가기 싫다는 걸로. 도심 속 자연이 도심 속. 좋아요. 아, 도심 속. 이 친구, 주말농장. 이 친구 자본주의 좋아해가지고. 아, 도심 속. 도심, 그러니까 저는 마트가 좀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아. 그냥 네네. 같은 건물에 있었으면 네네. 더 좋겠고. 전기도 잘 나왔으면 아. 좋겠고. 마트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네. 장 보는 사막이. 네. 네네, 좋네요, 좋네요. 네. 시시코너 앞에 줄 서 있는 사막. 오, 네, 몰래 거. 이렇게 찍어 먹고. 그렇죠. 앞 사람 거. 네, 만두 요거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먹고. 오, 네. 오 예스, 예스, 짜스형, 네. 네, 아, 저 때는 약간 옛날에 뭐, 농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탕 쓰던 농활, 예.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바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문제는, 짜스짜스님이 출제하셨습니다. 네,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올림픽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 전에 듣는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한국 여자 기계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체조의 여서정 선수는 이 가수의 이 노래를 뽑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1,000원입니다. 네, 주관식은 대신 힌트가 없습니다. 뭔가. 네. 근데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그냥, 야, 2,000원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요? 와, 이거 뭐 3,000원 걸면은 거의 수능 마지막 문제보다 어려운. 수리 영역 마지막 문제도 어려운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2,000원 문제 많이 맞춰요. 아, 어려운 문제? 뭔가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일 것 같아. 나도 그거 딱 했었어. 오. 맞나봐. 뭔가 다이너마이트 약간 이런. 아니에요. 아니 접근 방식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어떤 논리를 펼쳤죠, 제가? 뭔가 이 아 요즘 약간 좀 좋아할 만한 가수? 뭔가 이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생각하는 느낌? 아닌가요? 뭔가 이게 왜냐면 이게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으로 일단 주관식을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객관식에 가면 100% 있어요. 방탄소년단 맞아, 선배님의 맞아, 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니더라도 이제 아니면 하나를 배제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유명한 가수를 딱 얘기하는 맞아. 게 좋죠. 네. 그러면 왜 본인들 노래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노래도 넣었어요. 100% 조롱으로. 조롱. 그건 조롱이에요.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놀리기 위해 넣은 곡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끼고 조롱이래. 왜 자기 아니 본인들 노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노래 넣었다고. 좋은 노래 많잖아요. 아 물론 아, 많은데 아, 네. 여기서 들어간 거면은 조롱이다. 아, 조롱이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주관식 한번 찍어주시죠. 가볼까요? 뭐 저는 이상하게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생각나요. 비트니스의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뭔가. 다이너마이트. 또 뭐 있어? 뭐 또 아니면 불타오르네. 막. 그쵸.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네. 피땀 눈물. 피땀 눈물?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과 피와 땀과 눈물. 그렇죠. 왜냐면 또 체조 선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하다가 훈련하다가 다치거나 어디 이제 까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피땀 눈물이 다 있긴 하네요. 뭐 DNA. DNA. 아 체조를 하는 DNA를 DNA. 받아서 왜냐면은 여홍철 선수, 여홍철 아버지가 여홍철 선수거든요. 체조 우리나라 체조. 네, 황제. 그래서 여홍철 선수의 따님이기 그 때문에 DNA를 받아서 약간 그렇게 연관이 또 되네요. 뭘로 피땀 눈물 DNA 둘 중 하나 갈까? DNA 갈까? 네. 그래.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아, 다시 한 번 더 생각. 피땀 눈물 갈까? 피땀 눈물 한번 가볼까? 피땀 눈물? 정답은요?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1,000원이 됩니다. 정리급이. 야, 없잖아. 없네. 아, 러블리즈 있어. 자, 6번에 들어갔죠, 심지어. 네. 원래 5지 선다인데, 지금 그렇죠. 6번에 넣었다는 건 이건 조롱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이건 조롱이죠, 이제 6번에 넣은 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넣은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YB의 오피슨 코리아, 2번,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3번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4번 뉴진스의 어텐션, 5번 우주소녀 이루리, 6번 러블리즈 데스티니. 저는 이 정도 뭐 이 정도 조롱이라 그러면은 7번 산마이의 여름 헌팅송 막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여름 헌팅송. 네. 어떤 언니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데이식스 선배님인가요? 아니다. 네, 저요. 데이식스 분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유는요? 제가 좋아. 네, 지연이가 좋아합니다. 아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여서정 선수가 이 노래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내용 그 가사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게. 네. 이런 가사예요. 근데 오필승 코리아도 보정 우승을 위한 금메달을 걸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도 이번에 우승하고 앞으로? 다음 또 올라간다. 뭐 어텐션도 뭐 집중해라. 뭐 이루리 이루어라 이런 그렇죠. 건데. 네. 데스티니 어떤 운명. 여사장 정말 뜬금없다. 그렇죠. 아니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운명이었다. 다 이제 껴 맞출 수가. 그러니까 여서정 선수가 여자겠죠? 네. 여자니까 네. 남자분들 노래를 많이 듣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 괜찮죠, 괜찮죠. 네, 논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3번 아니면 1번.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네. 이거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멤버가 4명 아니면 5명인 팀입니다. 4명 아님 5명? 4명 아니면 5명. 그게 뭐죠? 멤버가 4명 아니면 5명. 에스파님들 4분 있잖아요. 데이식스 4분. YB는, 뉴진스님들은, 하니, 아무튼. 5명이죠. 5명이요? 아, 더 잘 아시네요. 5명. 네, 본인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 8명. 네. 한 분씩 살 뻔했네요. 네. 아니, 걸그룹이 약간 이렇게 숫자 세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만, 누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래돼가지고. 네, 저희는 한 번도 뉴진스 분들 뵌 적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시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에스파 분들도 한 번도 뵌 적 없고. 무대에서, 네, 노래하는 무대에서. 뵌 적 있으시구나. 저는 DJ 할 때 한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몰랐네. 네. 자, 정답은요? 네. 어떤 노래일까요? 3번.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요. 네. 아니면 넥스트 레벨? 네. 자, 어떤 걸로 갈까요? 3번 가자. 3번.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정답은요? 아, 나 오늘 왜 이래? 제가 원래 촉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500원 걸고. 네, 500원 걸고 어떻게 한 번 더? 네. 네.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 7월 멜땡 주간 차트 1위를 했던 곡입니다. 둘 다잖아. 그러니까. 그치? 제가 봤을 때 다 1위 한 번씩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은. 다른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다른 힌트. 네. 7월 가수 브랜드 평판 3위에 오른 팀입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7월 진짜 2번 아니면 7월. 4번인데. 에스파 아니면 뉴진스. 2번 아니면 4번. 만약에 제가 기계체조 뭔가 선수였다면요. 저는 넥스트 레벨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엄청 뭔가 막 쇠맛이라 그러잖아요. 아, 쇠맛이잖아. 기계체조. 기계체조 쇠잖아요. 팡! 파! 해가지고. 뭔가 뭔가 말도 없는 느낌, 뭔가 심장 펌핑, 뭔가 에스파님들 노래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에서 가끔 듣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인데요. 다 논리적이라고 하시고 다 틀리긴 했지만. MBTI TJ예요? 아니요, F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논리적이시지? 그래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네. MBTI가 보세요. ENTJ예요. ENTJ. 논리적이신가 봐요. 네네네. 저는 논리적인 걸 추구합니다. 근데 짜스 이때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다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예스. 이거 힌트를 조금 너무 좀 그래가지고 힌트를 좀 더 드리면은
제가 몸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좋다, 몸, 좋다. 네? 아, 몸 힌트는 너무 좋고, 아, 그러면은. 라디오니까 말. 아, 너무 말로, 말로. 아, 그렇죠. 몸 힌트는. 네. 저희끼리만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아, 이거 정말, 정말 힌트입니다. 네.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 어? Turn up 증후군이야? Turn up, turn up 이거요? 터널 증후군. 터널 손목, 손목. 그렇죠. 아! 네! 아. 네네! 터널 증후군 손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2번! 네. 아,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역시나 두 분 논리적이신 분들이라서 네. 바로 알아차리네요. 어, 난 언니 없었으면 난 못 알아들었어. 그쵸? 넌 터널 증후군이 뭔지 모르잖아. 나 몰라, 몰라. 뭔데요, 그게? 손목에 이제 털려요? 손목? 아니 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손목을 손목이... 많이 쓰다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아픈 거 이제 터널 증후군. 예, 그걸 터널 증후군이라 하는데 예. 아, 뭐 터널에서 나오면 막 무섭고 막 그런. 아니 전 turn up, turn up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외국 살다 오셨어요? 유학파라. 아, 유학파예요? 한 달. 그럴 수 있죠. 아, LA에서 한 달. 한 달. 썰죠. 길게 하셨네요. 네. 아,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유학파.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500원, 적립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네. 모르겠나. 저 죄송한데, 두 분 저 조롱하시는 거죠? 아니야. DJ 기강 잡으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단어 선택이 너무 상스러워가지고. 자, 그러면 바로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어, 4번 문제가 사라졌어요. 예, 니가 가져. 아, 여기 있어요. 4번 문제 나왔어요. 아, 숨어 있었어요. 네, 아, 눈물 나. 아,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300님이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선물로 네. 조율백에 보내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두 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왜 오은영 박사님.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배성재 DJ 같은 아싸들은 이런 경험을 주로 하는데요. 이 상황을 속담으로 빌려온 무엇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빌려온 뭐뭐 같이. 그건가? 보리자루?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이런 말 하잖아.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이 상황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예. 빌려온 주관식입니다. 빌려올 만한 게 뭐가 있지? 돈? 빌려온 돈? 사채? 빌려온 돈 같이. 조용히 있어 본 적 있나요? 빌려온 사채 같이. 너무 좀 무섭다. 사채가? 나 쫓아올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제2금융권. 나 안 되죠. 제1까지만 가요. 1까지만 돼요. 위험하잖아요. 아, 2까지는. 2까지는 뭐 나빼시예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살다 보면은 2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가면 안 되지만 네. 예, 어쩌다 보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빌려온 무엇 같이. 조용히 혼자 있어 본 적. 그렇죠. 이게 약간 포인트 같아요. 빌려온. 조용히 혼자 있어 보여. 뭐가 혼자 있나? 벌레 같이? 조용히. 벌레도 빌리나요? 빌려오나요, 벌레 이렇게? 벌려온 비벌 아 빌려온 벌레 같이. 빌려온. 조용히 있는. 벌레들은 보통 혼자 안 있죠. 계속 따로, 이제 아, 네, 막 돌아다니는. DNA 옮고 다니지. 네네네. 뭐가 있을까요? 혼자 있는. 빌려온 뭐뭐 같이. 나막신 같이.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빌려온 신발. 집신 같이? 집신 같이. 어? 집신 빌려본 적 있어요? 신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박물관에서만 아, 그러네. 빌려온 요즘도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나 생각하는 다르게. 너 안 된다고? 저도 모르게 그냥 대답해 줄 뻔했어요. 네. 네. 빌려온 뭐뭐 같이. 우산. 빌려온 우산. 우산. 빌려온 우산. 우산. 네. 빌려온. 빌려온. 자, 하나 찍어주세요. 자, 3초 갑니다. 3, 2, 1. 빌려온 정신머리 같이. 속담이니까. 정신머리로 가겠습니다. 정신머리? 정신머리? 정신머리 가겠습니다. 빌려온 정신머리.
들려온 정신머리가, 그러니까 정신머리가 나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배성재 DJ 같은 아싸들은 이런 경험을 주로 하는데요. 빌려온 정신머리 같이. 빌려온? 정신머리, 가겠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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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돈, 돈 정신머리, 돈입니다. 자, 정답은요? 빌려온 아닙니다. 엽전. 아, 엽전 아니죠. 돈이랑 엽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옛날 말로. 네네. 자, 이제 객관식으로 가면서 1,000원 맞추시면 1,000원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뭘까요? 자, 객관식 보기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양이, 빌려온 고양이 같이. 2번 빌려온 고구마 같이. 3번 빌려온 생쥐 같이. 4번 빌려온 병아리 같이. 5번 빌려온 돌멩이 같이. 비에 젖은 생쥐처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비에 젖은 고양이도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비에 젖은 병아리. 비에 고구마.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고구마지? 비에 젖은. 그 어쨌든 비에 젖으면은 다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쵸. 고구마도 비에 젖으면 좀 안타깝잖아요. 고구마 비에 젖으면 좋죠. 왜요? 왜요? 흙이 식히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뭔가 다른 사고를 하는데 오, 생각해보면 한 번 더 IQ 높죠. 100% 높아요. 너무 잘해봤어. IQ 높아요. EQ는 낮을 수 있지만 IQ 무조건 130 이상입니다. 제가 90대거든요, IQ. 오, 두 자리? 네. 똑똑한 돌고래랑 비슷합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IQ 검사를 좀 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알려줬거든요. 이무일이, 니는 똑똑한 돌고래야. 약간 이렇게. 어떡해, 네. 어떡해. 그런 느낌인데, 근데 90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 예. 그래서 뭐, 우리 보고서 여기는 뭐, 학교야, 뭐, 태평양 앞바다야. 그러면서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다들 돌고래랑 IQ. 네, 다 90대니까, 예, 뭐, 태평양 앞바다야, 학교야.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다. 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네, 어떻게 힌트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꽈다 놓은 보리자루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네. 돌멩인가? 아, 조금 더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네네. 아, 동물입니다. 아, 무슨 그러면 이제 몇 개, 네. 두 개가 이제 네, 나가죠. 네. 네. 동물이다. 네. 빌려온 생쥐같이. 생쥐. 아, 생쥐. 빌려온 생쥐. 아니, 아, 고양이인가? 고양이냐, 생쥐냐, 병아리냐. 아, 어렵다. 뭔가 속담이라 생각하면 뭔가 고양이 이런 고양이를 많이 쓰잖아. 고양이야. 저 막 어디 부뚜막에 올라간 고양이 막 이런 아, 속담에 좀 자주 등장하는 네네.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오, 거의 뭐 네. 빌려온 고양이. 근데 고양이를 빌린다. 근데 고양이가 조용하잖아요. 병아리는 조용하지가 않거든요. 병아리 키워봤어요? 전 키워봤어요. 아, 그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서. 네, 초등학교 뽑기로. 앞에. 맞아. 뽑기로 뽑았어요. 고양이를요? 아니요. 병아리. 아, 병아리를요? 그때 병아리 저희 동네에서는 뽑기로 병아리를 줬어요. 뽑기 하면. 하면은. 뽑기를 하면. 뽑기 하면 동그라미가 그 모양대로 이렇게 톡톡톡톡 그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예, 예. 그거 해가지고 이기면 달고나 뽑기? 달고나. 예. 그거를 하면은 실제 병아리를 줘요? 병아리를 줬어요. 우리는 약간 이만한 상자에 그 박스에, 박스에 해가지고 뭐 순놈 안놈 나눠서 이렇게 색깔 있고 아저씨가 색깔 염색시켜가지고 핑크색도 있고 막 맞아요. 초록색도 있고 맞아요. 걔네 되게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걔네 맞아요. 좀 아픈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3일도 못 버티잖아요. 예. 저 완전 울었어요. 예삐였거든요, 이름이. 아, 이름을 예삐. 예. 걔가 맨날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로 들려요 이게. 조금 억지 아니었나? 아니야 진짜 삐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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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계속 들으면 예삐로 들려서 앞으로 너 이름은 예삐야. 똥을 엄청 싸요. 예삐가? 예삐가. 똥도 약간 예쁘게 싸요? 아, 예쁘게 안 싸요. 똥을 엄청 싸질러요. 병아리가 너무 많이 싸. 그냥. 아니 병아리가 싸봤자 얼마나 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매초 계속 싸요. 매초 똥을 그냥 거기 신문지 깔아주면 계속 갈아줘야 돼. 계속 이미 젖어서. 약간 장염 걸린 병아리. 어디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픈 병아리죠.
네. 근데 엄청 밤새 울어서 빌려온 병아리처럼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병아리는. 그럼 좋습니다. 이거 잘못 지은 속담이에요. 네. 병아리면. 고양이는 되게 조용하잖아. 고양이 조용하죠. 좋습니다. 정답 고양이로 하자. 갈까요? 1번, 1번, 1번. 1번이요? 고양이. 고양이 같이. 빌려온 고양이 같이. 정답은요? 와. 야, 정답입니다. 네, 객관식에서 맞췄으니까 1,000원. 오, 예스.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모임 가면은 뭐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아이 성향인가요? 이상형인가요? 저는 아이긴 한데 약간 네. 자본주의적 아이입니다. 자본주의에 어떤, 물든 아이. 그 어떤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있으면 잘 지내요. 오, 약간 좀 이 같은 아이예요. 아, 이 같은 아이. 네네. 아, 뭔가 이게 내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득이 있겠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자본주의 뽑아먹을 게 있다. 네. 뭔가 자본주의 아이라고 해서 뽑아먹을 거 있다 하면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 무슨 외교냐? 제가 만나봤자 뭘 뽑아먹으려 만나 싶겠습니까? 아 근데 언니가 네. 사회화가 잘 된 아이. 아 맞아요. 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뭐 어렸을 때랑 뭐 조금 성향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택시도 못 잡았었어요. 이렇게 손 흔드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와, 근데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수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네네네. 저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말렸었어요. 못할 거라고 걱정된다고. 너는? 저는 전 E예요, E. E. 네. 아 선배님 아까 E라고 ENTJ E인데 조금 약간 I 성향이 있는 E 같아요. 요즘에는 완전 E였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I로 가고 원래 약간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약간 I로 변한다고. 아 그래요? 이제 나이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먹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까불기가 좀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짜스도 사실은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짜스가 뭐가 웃기냐면 짜스가 웃긴 게 아니라 짜스 하기 전에 막 뭔지 진짜 그거가 너무 그게 이제 무음으로 따따따따따 어? 그게 이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따따따따 여기 오두방정 떠시는 거기 구간이 너무 재밌어요. 30대 때는 정말 즐거워서 했는데 지금은 이 악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견디자. 네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아, 이거 맞추기 쉽습니다. 노래 퀴즈입니다. 네, 김재현 님이 출제를 해주셨고요. 선물로 조율백에 보내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지금부터 1999년에 나온 허니 패밀리의 남자 이야기라는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자, 그럼 노래 들려주세요. 네, 여기서 띵동 자리에 들어갈 가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신 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가사를 맞춰주세요. 네,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신 말. 네, 잘 생각해보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약간 저는. 네. 이거 객관식이에요. 네, 객관식이라서 제가 객관식 알려드릴게요. 1번 잘 살려면 돈 많아야 한다는 그 말씀, 잘 살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그 말씀, 잘 살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그 말씀, 잘 살려면 웃겨야 한다는 그 말씀, 잘 살려면 잘생겨야 한다는 그 말씀. 몇 번일까요? 저는 똑똑해야 한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똑똑해야 한다. 그 제 친구가 네.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이 너 아빠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언니 친구분이 아 똑똑. 아 지금 친구네 부모님이 그 아들한테 너 아빠처럼 안 되려면 아빠 엄마처럼 안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된다. 약간 자 현실 고증인 거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해야 된다.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요. 글자 수 힌트를 드릴게요. 글자 수 4자입니다. 네, 아, 하나만 한... 웃겨야 하는 이미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아니죠. 이거를 만약에 허니패밀리가 작곡 작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분들 중에 누가 개그맨이 꿈이면은 이럴 수도 있죠. 꿀가족? 억지였죠? 네네. 방금 거. 네. 다른 힌트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것을 이루셨네. 못 갖췄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성공하셨고. 잠깐만요. 어? 어? 이거 잠깐만요. 못 갖췄습니다. 잘생겼나? 이거 조롱 밭이 됐네요. 근데 사실 언니 오늘 실물 보고 지금 놀랐잖아. 잘생기셨어. 눈도 예뻐, 코도 예뻐, 입도 예뻐. 근데 왜? 머리 왜? 기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더 예뻐 보일라고. 아니 일부러 약간 이거를 가리려고 이 너무 예쁜 이거를 좀 가리시려고 일부러 지금 하시는 위장하시는 거죠. 얼마나 머리카락으로. 더 많이 조롱하시려고. 이것이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나 뭔가 똑똑. 왜냐면 아까 그 돌고래랑 네네네 비슷했죠. 비슷하다고. 네. 똑똑. 똑똑. 똑똑이요? 네. 똑똑. 저희 노래 중에 똑똑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똑똑 저기요. 거기 누구 없나요? 그건 노크잖아요. 네, 그건 네네. 그 노크 똑똑. 네. 그래서 똑똑한. 그거 약간 뭐 그 화장실에서 화장지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 나예요. 내 목소리 들려요. 화장지 좀 깎아주세요. 네. 네. 아니면 5번 가볼까요? 잘생겨요. 잘생겨요. 부모님이. 너 잘생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못 갖췄습니다. 근데 일단 1번 갖추셨고. 2번도 갖추셨고. 2번도 갖추셨고. 돈 많아야 성공해야. 그 4번도 갖추셨죠. 웃겨야. 근데 똑똑해야 잘생겨야는 좀 아쉽지만. 근데 저 아니 아까 조롱인 게 이제 드러났네. 아까 그렇게 눈도 잘생겼어 뭐 하고서 잘생겨. 아니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똑똑은 사실 똑똑도 맞아요. 그냥 똑똑하니까 잘 되셨지. 그리고 개그맨 분들 되게 똑똑하세요. 다 논리적이시잖아요. 짜스는 왜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얘기하는데. 다 계획된 짜스였죠. 그렇죠. 네. 논리적인 거죠. 잘생겨야 가자. 아니 이게 잘생기셨는데 5번밖에 답이 없어. 왜냐면 이 1번, 2번, 3번, 4번은 다 너무 적합하니까. 너무 다 갖추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어도 이건 정답이라고 해줘야 해야 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어도? 아니어도. 해야 된다? 네. 어쩔 수가 없다. 5번. 5번. 네, 좋습니다. 잘생겨야 한다는 그 말씀. 잘 살려면. 정답 갑니다. 죄송해요. 잘생겼었어. 네. 이것도 갖추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갖추셨는데. 네, 200원 걸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해야 한번 해. 네, 똑똑해야. 똑똑해야? 네네. 똑똑해야. 님 똑똑하지 왜 못 갖췄어요? 네. 거짓 힌트다. 맞아요. 돌고래. 돌고래라 그랬잖아요. 그 IQ가 또 이 똑똑해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IQ 검사를 안 하잖아요. IQ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맞는 것 같아요. IQ보다 건강검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네. 사막에 입술 너무 넣어가지고. 건조해서. 건조해서. 질질 흘리네. 네, 두 분이 각각 총 2,200원 획득을 하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벌었는데요, 오늘.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8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8페이지요?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어. 힌트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맞았어. 너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몇 문제 맞춘 거예요?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2,200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날래. 이제 같이 듣다면 조율
그 송출 날짜 기준으로는 오늘이 이모이레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요. 네. 그 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오늘이 이모이레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소감을. 맞아. 끝곡은 없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더잡 퀴즈쇼 스코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씨, 정혜인씨 두 분이 다섯 문제 중 총 네 문제를 맞췄고요. 두 분 앞으로 총 2,200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2,200원이면은 그래도 편의점 가면은 나쁘지 않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650원 얘기하셨는데 3배를 벌었으니까 괜찮네요. 네, 오늘 저희 셋의 합은 어땠나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갖춰진 짜디를 만나가지고 다 갖추신 짜디. 맞아 맞아. 얼굴까지 완벽하지. 네, 완벽하죠. 아, 네, 좋습니다. 끝까지 조롱 파티. 좋습니다. 네. 아, 유재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유재 씨, 정예인 씨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아닌가요? 없어요. 네, 소등합니다. 아니 근데 끝 인사를 아직 못해가지고 아~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오늘 인사를 하실 거니까 그냥 오늘 뭐 감사했습니다 안녕 이렇게. 아, 네네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덕분에 너무 재밌어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시 드릴게요. 네. 자,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짜디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 되시면. 저희도 180초 출연하게 해주세요. 네, 사마기로. 아니요. 본캐로. 아, 본캐로. 아, 네, 사마기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이 이무일의 10, 아쉽게도 마지막 날인데요. 아, 이렇게 또 며칠을 달려오면서. 아, 굉장히. 눈물을. 아, 이제는 울지 않아요. 네. 울지 마. 이제 안 울어요. 네. 눈이 촉촉하신데요? 네네,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다음에 또 베텐에서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 이거 너무. 잠깐만, 이거 소리도 계속 들어가죠? 네네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유. 양고기국 퀴즈 되니까 더 퀴즈쇼 같고. 맞아. 장학 퀴즈쇼. 오늘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네. 장학 퀴즈쇼. 가운데 계신 건데요. 제가 가운데 서요? 네. 되게 크시네요. 예? 아니요. 오. 키도 갖추셨네. 갖췄어. 동그래져. 어떻게 뭐 사마귀로 찍어야 되나? 사마귀? 이렇게? 아 짜스? 짜스 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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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약간 사마귀 같은데? 사마귀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사마귀잖아.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만져서 사마귀네. 짜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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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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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잘 가. 네. 아 언제 또 시작하죠? 아 이제 생방송 저쪽에서 할 거라서 정각에 옮겨가요. 그럼 이제 몇 분 안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 옮겨가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아니 오늘 컨셉이 너무 잘 맞네. 주위 사람들만 그러나? 아직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옮겨갈까? 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옷이 잘못됐네. 아 이거. 아니 누가 옷이 잘못된 거 같아. 아니 또 이제 약간 이게 의미를 좀 갖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럽다. 인정하시겠습니다. 지금 끝난 거죠? 네. 켜져는 있는데 끝났어.